다시 쫙. 아. 그림자로? 그림자가? 거기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다른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다른 분들도 혹시 이렇게 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 그런 건 봤어요. 에? 고등학교 때 UFO 봤었어요. 언제? 고등학교 때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닌 게 그 초등학교 그 구령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무슨 형광색 불빛이 빡빡빡 막 지나다녀요. 몇 개가 그래서 쟤 뭐지? 이러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딱 봤는데 이진 씨 그 UFO에 고영욱 씨 타고 있었어요. 저도 방송이 늦게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복도식인데 쭉 길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거의 끝인데 새벽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이 반쯤 열고 들어갔는데 저기서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돌아봤거든요. 근데 누가 요만한 사람이 여자 같아요. 여자 요만한 사람이 가슴에 아기를 안고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와, 진짜 순간 호흡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헉! 하는데 그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신문을 꽂고 가시더라고요. 옆집에 신문 꽂고 가시는데 저는 주심이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당연하다, 진짜. 예. 자, 가자, 뮤직 스페셜. 오늘 최종 강수장은 너입니다! 너입니다! 강수장! 액션! 어머, 저 눈빛 좀 봐. 땡! 17대 1의 전설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뿡! 쳐서 그냥 한 몸부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짧게 짧게. 어, 의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탤런트 여자분이 강심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분인 거예요. 어? 병풍이야? 예능의 중심 강심장 파이팅! 설리 말이야. 지금 상대는 거 맞다던데. 진짜요? 마이크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고백할 게 있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다사랑 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한빛 나노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가든 파이브 라이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